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자긴 잘생긴 사람이 좋다고. 아 그냥 되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쿠땡이라는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. 갔어요. 근데 이제 김태희 씨가 있는 거예요. 저랑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. 그분이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?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그런 얘기. 아니 이러면 나는 진짜 또 딱 좀 짜증나는 게 또 내일 모레 기사에 막 김태희 내 스타일 아니었다. 아니야. 이건 아닌데. 아니야. 태희 씨도 너가 본인 스타일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. 형, 그건 100%예요. 그랬어요. 자기는 잘생긴 사람이 좋다고. 아 근데 죄송한데가? 내가 처음 대시했을 때 네, 죄송한 데가 있었어요.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못 참겠는 거야. 번호를 알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내가 번호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전화를 했죠. 비정지훈입니다. 아 예 근데 왜 전화하셨죠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냥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요? 왜 식사를 해야 되죠? 라고 그러는 거예요. 진짜로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. 뭐 그럴 수도 있고 네. 그렇잖아. 근데 거기서 어떤 승부욕 불끈 올라온 거야. 내가 왜?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다시 전화를 했어요. 식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정 안 될까요? 근데 저는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. 하하 2주 뒤에 군대를 가는데 좀 한번 그냥 얘기를 하고 싶다.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끝이 난 거예요. 한 1년이 지났어요. 근데 이제 군대 가면 휴가 나오면 술 사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 제 전화기는 이제 신동엽 이렇게 되면 신동엽 형님 이렇게 안 하고 신동윤 형님 그러니까 뒷자리에 한 자리만 바꿔놔. 왜냐면 전화기를 분실하거나 분실했을 때 술 먹을 사람이 필요한데 김태수 두 분이 계신 거예요. 둘 다 보냈죠. 혹시 모르니까 죄송한데 전화 문자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. 아 네 죄송합니다. 근데 혹시 저 김태우 씨 아닌가? 아니요 전 김태희인데요. 이러면서 하이 그래서 그때 저 휴가 나가는데 혹시 식사라도 할까요? 근데 먹재는 거예요. 그래서 휴가 나서 밥을 먹었죠.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게 그럼 저는 있는 것 같아요, 형님.